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타보기만 할게요 시즌2. 오늘 또 재밌는 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파크는 그냥 일반 스파크가 아니고 깡통입니다. 옵션 단 한 개도 안 들어간 풀 깡통. 이 차량의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 채널에 이제 타보기만 할게요 시즌1 때 한번 출연을 해주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긴 머리 휘날리며 트위지 타던 그 태엽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동 깡통 스파크 차주 김태엽입니다. 네,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머리를 싹 자르고 이렇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아, 안경 한번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 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동 깡통 스파크고요. 제 생각에 아마 국내에 단 한 대뿐인 스파크이지 않을까. 수동 깡통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국방색 매핑이 되어 있죠. 아, 이 친구가 이 차를 가져온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군대에 그 들어가 있을 때 이제 막 입대해가지고 군인 시절 때 이 차를 샀어요. 풀알부 때려가지고 그 군에 입대한 상태에서 지가 스스로 차도 못 받아가지고 탁성으로 받은 다음에 랩핑샵에 바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 색으로 랩핑을 했습니다. 왜냐? 자기 군인이라고. 이상한 놈이에요. 네, 아무튼 군용차로 발을 딱 잘라버리네. 내게 좀 피드백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리액션 좀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너희? 요즘 막 레트로 유행이라고 막 각그랜저 막 나오고 하는데 아, 저는 그런 거 인정 못 합니다. 요게 바로 진정한 레트로 낭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재밌는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여기 일단 그 이거 무슨 에이버리 건가요? 네, 에이버리 데니슨 카키 그린 매트였을 겁니다 아마. 매트 뭐요? 카키 그린이었나? 데니슨? 아, 에이버리 데니슨?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이거 풀네임으로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보통 에이버리라고 하지 않나? 네, 어쨌든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원래 이 색이에요? 까만색? 여기는 원래 반짝반짝 크롬이었는데 검정색 무광으로 여기랑 깔맞춤을 해서 덮었고요. 아, 그죠. 여기는 원래 이제 플라스틱이고 여기가 이제 크롬인데 덮었다. 네. 아주 탁월한 컬러 선택입니다. 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바로 이쪽에 휠! 아, 휠 기가 막힙니다. 아, 내 스타일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이 깡통의 상징 슈퍼 깡통 휠. 야, 반짝반짝 광나는 거 봐요. 이거 탐난다. 이거 원래 순정도 이거예요? 순정은 휠 커버가 덮여있는데 그지? 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지? 지금은 윈터 낀다고 이거 하나 더 구한 거 아니야? 맞아요. 무려 깡통 휠을 두 대분을 가진 남자 김태엽입니다. 이거 순정 신품을 해도 되게 싸요. 한 짝에 한 55,000원? 오, 진짜 싸다. 윈터도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한 세트 풀로 하는데 한 40만원?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차입니다. 네, 경차.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게 신차 출고가 기준 1,000만원 언더로 한 980만원쯤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980만원에 지금 이 친구가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아, 무이자는 데 72개월 할부고요. 아, 월... 72개월? 네. 아,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월 한 13만원 초반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완전 깡통인 그렇죠. 거잖아. 네. 풀 깡통인데 만약에 풀 옵션으로 들어갔다 얼마가 되지? 수동 풀 옵션 하면은 한 400만원 좀 1400 정도? 꽤 네. 차이가 난다. 1400, 1500. 그러면은 이 친구가 깡통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아, 이건 옵션이 뭐라 그러지? 깡통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기능들, 옵션들이라 그래도, 아니 말이 뭐 이래? 아니 뭐가 추가됐으면 옵션이라 그러는데 이건 옵션이 아니잖아. 깡통 옵션. 깡통 옵션. 깡통 옵션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키 열쇠 구멍 있는데요. 버튼 이런 거 없고요. 다 맞네. 키로 돌려서 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걸 돌리면은 반대쪽이 안 열리거든요. 아, 연동이 안 돼. 네, 연동이 안 돼가지고 여기 여기 따로 열어줘야 되고요. 심지어 뒷문은 열쇠 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앞에서 열어서.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아, 여기 또 오랜만에 보네 이거. 닭다리라 그러죠, 닭다리. 아, 이건 진짜 닭다리처럼 생겼어. 이거 이거. 귀여워. 네, 닭다리 이렇게 돌리는 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요즘 차 타는 분들은 이거 모르지. 예전엔 다 이러고 조절을 했습니다. 삐걱삐걱 하면서 이거 풀어주면 이제 답 없잖아. 그리고 또 뭐 있죠? 저 계기판 좀 다르지 않아? 네, 계기판도 보통은 이렇게 버튼이 있거나 깜빡이에 누르잖아요. 근데 저 계기판에 보시면 막대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누르면 화면이 진행되는. 아, 봅시다 봅시다. 보시면 뭐 연비 게이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아, 이쪽에서 누르는 거네. 여러분, 근데... 여기 주변에 뭐 이런 버튼이 없어. 트립 버튼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요거 눌러야 돼, 요거. 여러분, 예전 차는 요거를 이제 길게 누르면 이제 주행 거리 이제 초기화라든가 요런 거 됐던 거거든요. 아, 요게 메뉴입니다, 요게. 기름 게이지, RPM, 속도, 끝. 심지어 수온도 없네, 이거.
근데 요 친구 차가 지금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해놨어요. 이거 다 뭐예요? 사실 막 그렇게 많이 한 건 없고요. HUD로 쓸 요 핸드폰 하나 같이 해놨고 태블릿 달아가지고 요쪽은 내비, 요 왼쪽은 인포카, 속도, 전화, RPM 이런 거 띄워놓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배선이 좀 지저분한데 보시면은 블랙박스를 4채널로 해놨어요. 이 채널짜리를 전방 하나, 이게 원래 후방 카메라인데 붙여가지고 실내 후방 하나, 뒤에도 똑같이 후방 하나, 실내 전방 하나 이렇게 해서 4채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본인이 쓰는 폰, 이게 지금 HUD용 폰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알죠? 블랙베리. 변태들만 쓴다는 지금 단종돼서 나오지도 않는 그 폰을 굳이 유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때도 블랙베리 쓰고 있었지? 트위지 때. 변태. 그리고 뒤쪽에 오시면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게 없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나 알았다. 와이프 뭔 거 같아. 있어야 될 게 없어 지금. 이게 이거. 어? 아, 맞습니다. 오! 역시 우리 차쟁이. 뒷유리 와이퍼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달려있는 거잖아. 그쵸. 옵션이야 그러면? 아니 이게 원래는 깡통 차에도 들어갔었는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야, 이걸 빼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와이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차 처음 살 때 실내 바닥 매트가 없더라고요. 왜? 아, 빠진 진짜? 줄 알았는데 가격표에 보니까 다음 트림부터 기본 제공 옵션이에요. 오, 씨, 미쳤다. 여러분 지금 좀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여기는 없잖아 와이퍼가. 근데 여기는 그 워시액 나오는 구멍 자리가 있어. 막아놨네 이거. 옹졸하게 이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공차 중량이 얼마나 되지? 제원상으로는 수동 900kg로 되어 있고요. 고물상 가서 한번 재봤거든요. 그때 880, 890 정도 찍더라고요. 오, 지금 저희가 아는 동생들까지 해가지고 딱 5명이 있거든요. 혹시 되게 좀 미안한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도 됩니까? 아우 좋습니다. 아니 저도 평소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가봅시다.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들자.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알아요? 스펀지라고 그래. 실험하는 컨텐츠 있잖아요. 오늘 한번 찍어보자. 아 범퍼 빠지겠다. 범퍼 안 되겠다. 그리고 뒤에 들면은 엔진이 앞에 있어가지고 뒤는 좀 쉽게 들릴 것 같아. 거기. 아 여기 좋다. 여기가 아주 단단하네. 좋아. 사이드로 갑시다. 잠깐만. 일단 우리는 밑에를 드는 거야. 너무 힘 조절 못 하셔서 뒤집고 그러지 마세요. 아 이거 그런 그건 아니지. 한번 들어볼까? 여기 잡으면 돼? 자 허리 숙이지 마고 다들 튼튼하지? 오케이. 오 벌써 움찔움찔하는데? 하나 둘 셋. 조금만 하나 둘 셋. 오드레마. 바퀴는 안 떴는데? 바퀴가 안 떴어요. 서스가 들어간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여기가 너무 무거워. 자리 바꿔. 아니 자기가 뒤로 가. 튼튼한 애가 일로 와야 돼. 거기 좀 단단하던데 핸더 쪽? 하나 둘 셋. 우와. 네, 다섯 명의 힘은 형편없었던 걸로. 아, 이 정도면은 한 3대 500 정도 한 다섯 명 모아놓으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 3대 50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한번 타고서 가볼 텐데 또 재밌는 또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요 차 몇 마력이죠? 엔진 마력 75마력이고요 휠 마력이 한 55? 요 정도 나올 겁니다. 거의 25%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맞아 이거? 나중에 터밍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요 55마력짜리 스파크 풀깡통에 환장한 이제 남자 셋, 건장한 이제 여자 하나, 넷이 타면 과연 풀악셀을 밟았을 때 얼마나 나갔을지. 태엽이차 너무 좋아요. 안전벨트 착용해 주십시오. 오, 시트에 높낮이 조절은 없습니다. 운전석도 없습니다. 핸들도 뭐 텔레스코픽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아, 곧 고정이야 그냥 딱? 네, 완전 고정이요. 오, 한번 출발하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제 차에서 이런 주행 질감을 느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엄청 찍고 싶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차의 초년생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런 차를 아예 그 선택지에 넣지조차 않으세요. 근데 이 차가 되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엄청 재밌는 차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모셔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쵸. 뭐 이런 거 중고로 사시면은 뭐 한 500, 400, 500이면 사시지 않을까. 아, 근데 매물이 없지 않아요? 매물이 없긴 한데 사실. 누가 이거 사? 근데 문제가 지금 단종된 지 좀 됐어요. 아, 단종됐어? 제가 군대 있을 때 일부러 계약했던 게 단종된다 그래가지고 샀던 거였거든요. 안에서. 아 그래서 급하게 좀 샀구나. 그쵸. 그 유일하게 남은 수동 경차였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럼 이제 수동 경차 안 나와? 네 모닝도 없어? 오토 나온 지 꽤 됐고요. 레이 캐스퍼는 뭐 애초에 없었고 이제 수동차는 신차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지금 인포카 달아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속 띄워놓고 있잖아요. 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단 제가 여기서 보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아니 세 가지다. 일단 속도는 요 G
GPS가 느려가지고 터널 같은 데서 이걸 확인하고 전압도 제가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수동 오토스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수동? 네. 이제 신호 걸리면은 삼계통이잖아요. 이게 진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시동을 자주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체크용으로 하나 있고, R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존에서 변속할 때 RPM 참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굳이 레드존에서 변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 차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남들이랑 페이스를 맞추려면은 무조건 프락셀, 무조건 레드존입니다. 이게 또 5단까지밖에 없거든요. 100km 항속 주행해도 막 RPM이 3,000, 3,500이라니까 그럴 바에 아싸리 그냥 낮은 기어 놓고서 달리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잠깐 그 이 친구 차를 한번 이제 얻어 탄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약간 그 운전하는데 화난 사람 같았어요.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야. 아, 태가 무슨 화났어? 이러니까 이 차는 이렇게 몰아야 된다고. RPM을 쓰질 않으면은 차가 안 나가니까. 심지어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늦게 가면 더 사고의 위험이 높잖아요. 다른 차들 가는 그 100km의 속도에 맞추려면은 얘는 이제 울어야 돼요. 화를 내야 돼. 아! 아니, 저는 되게 우울한 게 막상 옆차랑 보면은 속도가 똑같거든요. 근데 엔진이 시끄럽고 막 덜컥거리니까 옆에서는 자꾸 왜 운전 이렇게 하냐고. 수동 타면서 이 정도는 기본을 하셔야죠. 여기서 살짝만 보여드리면 지금 2단을 놓고 뭔가 나가는 것 같은데? 60km 넘은 이런 느낌. 근데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시내 주행만 해도 남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렁서렁 가는데, 맞아, 나 홀로 레이스를 할 수 있어요. 출퇴근길이니 뭐니 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항상 집중 빡 해서 운전하는 느낌. 아, 이거 보니까 벌써 12,000km를 타셨네요. 작년 4월에 받아서 제가 타기 시작한 건 한 6월 정도 됐거든요. 6월 정도? 6개월에 12,000km니까 한 달에 2,000km를 탔네요. 아니 근데 군대 같이 군인 있어가지고 군인 시절이었는데 분명히. 아니 이렇게 키로수가 많을 리가 없는데. 이게 좀 생소한 차인데, 이 차를 반드시 추천하는 이유 한 가지랑 이 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 하는 이유, 무조건 사야 되는 이유, 요거는 제가 이 차를 구매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솔직히 이런 차가 없어요. 사실 요 닭다리 뭐 요런 조이스틱 요런 약간 레트로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 요런 거 완전 강추고요. 요즘은 막 다 터치니 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기능이 너무 많아요. 요런 거는 눈 감고도 뭐 풍량 온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이 눈부셔라. 제가 내려드릴게요. 어, 아니야, 이건 하남자만 내리는 거야. 이거 상남자들은 햇빛 맞아야지. 오오오오 오르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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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우진아보다 잘한다. 자, 2단이고요. 프락셀을 밟아볼게요. 오. 차 터질 것 같아요. 이 뒤에서 나는 이거 소리 뭐야? 지금 뒤에 빼놔가지고 좀 소리가 크게 들릴 텐데, 그 약간 배기 지나가는 소리일 거예요 아마. 이런 소리 나지 않아요? 어, 맞아. 네. 어쨌든 추천하는 거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 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뭐 간단하죠. 이건 수동차 이런 거 잘 못 모시거나 가격만 싸다고 이런 거 덜컥 사오시면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리고 막 옵션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통풍 엉따 원하시면은 요 차는 좀 부적절하겠죠. 블루투스도 없어가지고. 아, 그러네. 옥스 껴놨구나. 네, 옥스밖에 없어요. 무조건 맞는.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단종될 만했네요. 진짜 이런 거는 약간 재밌게 약간 탈 생각으로 가져와서 타면은 진짜 한없이 재밌을 것 같고, 편안함과 뭐 약간 이동수단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약간 좀 비추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얘가 수동으로 풀옵션까지 탈 수 있는 좋은 차였거든요. 아, 막 솔루프도 들어가고 크루즈도 있었고, 수동을 달면서도 옵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한 차였는데 단종되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저 화내지 마세요. 저 지금 80km입니다. 왜 그러세요. 후진할 때 요런 거. 보통은 타보기만 할게요 한다고 이제 교대하면은 자기 문 닫는 사람 없는데, 아 이거 차 주기 싫구나. 아 이거 포지션 진짜 자비 없다 진짜. 네. 큰 사람은 못하겠다 이거. 지금 계기판에 100km 이상은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기어 조작의 감은 나쁘지 않은데요? 체결감이 있어. 자, 손맛 나름 괜찮습니다. 후까시를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긴장 좀 하셨나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동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도 나름 괜찮은 게 나름 요즘 차라가지고 시동이 엄청 안 꺼져요. 그러니까 디젤 타듯이 클러치만 떼도 내가 자체적으로 전자제어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 네, 안 꺼지게 잘 RPM 보정을 해줍니다. 오. 아 역시 여러분 휠베이스가 짧으니까 훅훅 돌아가잖아. 아, 돌아가는 맛이 있어요 진짜로. 야 나는 열심히 밟고 있는데 지금 풀악셀이시죠? 아, 차마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악셀 페달은 온오프 스위치처럼 이게 느낌이 되게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밟으면 일단 그 돌아 엔진이 도는데 여기서 더 밟아도 그냥 돌아. 맞아요. 끝이야. 악셀을 10% 밟으나 100% 밟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발목 아픈 거 그냥 꾹 밟는 거죠. 아, 진짜 웃겨. 이거 연비는 어떻게 돼요? 주유하면서 측정을 하거든요. 연비 게이지가 따로 없어가지고. 네. 양평 살 때는 아무래도 고속주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14km 정도 나왔고 근데 이것도 레드존 계속 치면서 달리는 기준입니다. 수원 이사와서 시내 주행하니까 한 10km, 11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게 아무리 밟아도 그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딱 여기서 머무는 것 같아요. 완전 각 잡고 연비 주행하면은 10km 후반대 20km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 차로 그렇게 운전하려면은 살이 나와가지고 깜깜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웃겨. 그냥 연비 어차피 막 밟아도 별로 안 떨어지니까 저는 그냥 기름 펑펑 쓰면서 타자 이 마인드입니다. 아니 밟아도 안 나가는 게 너무 웃겨. 여러분 풀악셀이에요. 아 근데 진짜 수동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고 이런 조그만 차가 필요하고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강추할 것 같아요. 좀 잠깐만 운전하는데도 너무 재밌다. 이 친구가 이 스파크를 사온 데는 또 이제 또 다른 목표가 하나 원래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트레일러 매달아가지고 자기는 그 뒤에 트위즈를 끌고 다니겠다. 맞아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아 트위즈가 또 단종돼가지고 약간 단종의 아이콘인데 지금? 제가 약간 좋아하는 물건이 다 단종됩니다. 그러네. 블랙베리 단종 스파크 트위즈. 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다 너무 좋고 재밌고 다 장점인데 단점은 없나요? 단점이요? 저는 단점 딱히 모르겠는데. 아 그래?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 네네. 아 좋다. 와 한 가지 생각났어. 뭐? 기름통이 32리터인가 그렇거든요. 주유를 좀 자주 해줘야 되는 거. 본인이 레드존 쳐서 그런 건 아니고. 야, 이렇게 또 본인한테 이게 잘 맞는 차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고 이쁘게 꾸미고 다니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동수단의 용도로 이제 차를 많이들 구매를 하니까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런 거에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재밌는 차 원하는 차 이런 거 한 번씩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태엽이.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슬슬 마무리 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멘트 더 있는 거 아니야?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고로 스파크 꼭 사십시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용바! 용바!